강릉 해안가를 따라 16인승 붉은색 미니버스가 달립니다. 바닷가 정류장마다 승객들이 내리고 탑승하기를 계속합니다. 지난해 8월부터 강릉안 커피거리에서 주민진 해변까지 해안가 46km 구간을 왕복으로 운행하고 있는 강릉 시티버스입니다. 강릉시의 시티투어버스는 기존의 버스 노선을 그대로 활용해 관광객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까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도시의 영어 발음을 바다와 차로 표기한 강릉 시티버스는 40분 간격으로 하루 4대가 총 16회에 걸쳐 운행합니다. 운행 요금은 시내 버스비와 동일합니다. 관광지만 지나다니게 돼가지고 더 좋은 것 같고 이제 바다 쪽으로 가니까 눈이 더 즐겁게 여행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비용도 뭔가 싸게 여행하는 기분이어서. 해안 관광이라는 트렌드에 맞춰 노선을 새로 정비해 도입했는데 지난해 5달 동안 누적 이용객은 4만여 명에 이르고 8월 한 달에만 만 명이 탑승했습니다. 이용도가 조금 낮아서 저희가 그 노선을 약간 이제 폐지했다가 이번에 이제 관광거점 도시 사업 일환으로 저희가 다시 살린 노선입니다. 동해시는 하루 탑승권으로 시티 투어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관광 상품을 주말과 휴일에 운행하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이 주춤해진 지난해 3천여 명이 이용했고 올해는 5천여 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수단형으로 지금 운행이 돼 있는데 이를 승차권을 구입을 하시면 원하는 관광지에서 자유롭게 승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태백시는 그동안 부진했던 시티 투어버스 노선을 차별화하며 태백 관광 살리기에 나섰습니다. 시티 투어버스 이용 인원 최소 기준을 기존 20명에서 올해부터는 5명으로 완화하고 야생화 코스와 열흘마다 선보이는 통리장 코스, 그리고 야경 코스 등도 도입했습니다. 올해 춘천과 동해, 평창 등 도내 5개 시군이 전통시장과 연계한 시티 투어버스를 운행하는 등 천편일률적이던 시티 투어버스 상품이 특성화로 길을 찾고 있습니다.